네, 여러분 느타리 엄청나게 올라와 있네요. 볼까요? 네, 이쪽 왼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고요. 위에 한번 볼까요? 네, 위쪽에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여기 앞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앞쪽에는 이렇게 있고요. 이 뒤쪽에 보면은 오늘도 승조끼 오전에 작업해서 택배 보내고 오후에 또 산에 왔습니다. 네, 오늘 뭐 날씨가 며칠 전부터 어제부터 계속 쌀쌀해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롭게 올라오는 느타리 버섯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올라오는 느타리 버섯들이 있는지 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산에 왔습니다. 네, 오늘 뭐 목표는 어리게 올라오는 느타리 버섯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고, 네, 지금부터 천천히 다니면서 오늘 산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행 시작합니다. 예, 네, 요즘 제가 전화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떤 전화냐? 네, 제가 뭐 승조끼 판매한 것도 있고 한데 승조끼 뭐 AS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은 제가 택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면은 택배는 안 된대요. 와서 직접 보고 설명도 들어야 된대요. 아주 저 아주 요즘 아주 거시기 합니다, 좀, 마음이. 아, 진짜. 제가 아주 한가한 줄 아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잠깐 와서 또, 오후에 와서 산행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편집하고 그러면은, 편집하는, 파고 업로드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 4시간 걸려요. 제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시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4시간, 평균 3-4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저녁에 산행하고 집에 가서 편집해서 영상 올리고 나면은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엄청 피곤하죠. 산행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엄청 피곤한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산행 같이 하자고 전화 오는 이거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시작해서 작업 마치고 산에 와서 느타리 버섯 또 산행하고 집에 가서 편집해서 업로드하면은 하루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낮에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또 저녁에 온다고 그러고 밤에는 저는 한강이에요. 밤에는 업로드해서 하고 나면은 또 뭐 다른 일정들이 있으면 또 거기 가서 또 봐야 되고 정말 바쁜데 꼭 왜 그렇게 내 얼굴을 보고 싶어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제가 요즘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리긴 했죠. 느타리 산에.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그거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동행 산행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 동행 산행을 하다가 보면은 또 뭐 다치거나 이럴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저는 동행 산행을 절대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동행 산행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 때문에 제가 산행을 못해요. 기다리고 찾아다니고
연락 안 되면 또 앉아서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산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동행 산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아셨죠? 그러니까 산행 같이 하자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아유, 아무튼 요즘 제가 심적으로 좀 피곤하네요. 아유, 다리가 보이네요, 저기. 많지는 않고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너 하나만 집에 가자. 오늘 아직 깨끗하네요. 느타리버섯 또 바람이 잘 통해야 벌레가 먹지 않고 깨끗하게 올라오는데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새끼가 좀 많은 곳은 너무 많은 곳은 신옥병들이 들어서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미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산행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태리버섯이 그래도 아, 저거는 참 진짜 애매해. 저거 두 개를 안 따가면은 저거는 망가지는 건데. 야, 지금은 딱 먹기 좋은 그런 사이즈인데 쫀득쫀득하게. 아, 저거 두 개. 아, 저거 두 개만 올라가서 일단 채취하고 아래쪽 게 쪽에 작은 거는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거는 지금 요거 큰 거는 다음에 오면은 요건 벌써 망가져 가고 있어요. 요거 큰 거 두 개는 올라가서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래쪽에 작은 것들 있는 것들은 작은 거는 두고 큰 거만 채취를 할게요. 이쁘다. 위에도 또 있네. 야, 거기다가 있는데. 아, 이게 또 가운데 나뭇가지가 있어서. 아유, 아저씨. 나뭇가지 이거 참나무. 이것도 나뭇가지 잡을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툭툭 부러지기 때문에. 부러지면 큰일 나요. 이렇게 이쁘게 있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달려있죠. 요 위에도 있었네요. 요거는 가려져서 밑에서는 안 보였는데 요거까지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래 거 먼저 채취해볼까요? 아, 이거 벨트를 안 걸고 안 가지고. 아, 진짜, 포만나게, 아유, 진짜. 아, 오늘도 진짜 포만나네. 아유, 진짜, 왜 이래. 아이, 아이, 진짜, 허리 벌트 당하고. 예, 오늘은 제가 천천히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올라오실 때는, 나무 올라가실 때는 항상 안전벨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이나마 그나마 안전하게 채취가 가능하죠. 양손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허리벨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 진짜, 포만하게,
뭐야. 참, 진짜. 이런 나뭇가지에 너무 몸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차하는 순간에 큰일 납니다. 네, 이것도 표시를 하고요. 예, 신호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깨끗하네요. 예, 싱싱한, 아주 싱싱하네요. 좋습니다. 예, 이 아래 거 한번 지청을 해볼까요? 아, 진짜 고맙네. 50개 오늘 퇴치하려고 그랬더만, 또 벨트를 안 메고 올라왔어. 아이. 정도면 됐고요. 일단 칼을 잘 넣고 한번 볼까요? 떨어지면 안 된다. 아우, 큰일 날 뻔했다. 이야, 진짜. 야, 이렇게 싱싱한 대테리가 잘못하면 떨어질 뻔했어요. 외면도 깨끗하죠. 아, 진짜 이정을 또 따르지. 벨트를 이정을 꽂고 올라오니. 아, 진짜. 예, 요, 이쪽에도 보면은, 이쪽에도 어린 느타리가 조금 몇 개 보이긴 해요. 너무 어려워서, 채취는 안 하고요. 더 이상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내려가도록 할게요. 얘는 어차피, 아, 늑타리 향 너무 좋다. 예, 요거는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두고 나중에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볼게요. 예, 여러분, 느타리 엄청나게 올라와 있네요. 볼까요? 예, 이쪽,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고요. 위에 한번 볼까요? 예, 이쪽에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남겨놨었는데, 아, 여기는 습기가 좀 있다 보니까 금방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한번 가볼게요. 예, 네, 한번 볼까요? 여긴 어려도 요거는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아래 보면은 여기 빨간 벌레들 엄청 많죠? 예, 네, 조금 있으면 지금 이 벌레들이 신호병 때문에 어린 것도 요거는 채취를 다 할 거예요. 작년에 남겨놨다가 이걸 다 버렸습니다. 채취도 못하고. 준비하고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올라오게 있죠? 요거는 두고, 요거, 채취를 할게요. 벨트를 메고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좋고. 지금 빨간 벌레들이 많아서. 예, 아직은 괜찮은데. 아직은 뭐 깨끗합니다. 아직은 깨끗하고 좋은데. 아, 이거. 너무 조금 늦게 오면은 이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예쁘게 예쁘게 좀 채취하자. 살 좀.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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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야, 진짜 싱싱하네요. 아래쪽에 봐도 아래쪽도 싱싱하고요. 에이, 너무 좋습니다. 아, 들어가. 그렇지. 뭐 채취하고 위에 거면 채취할까요? 제때 맞춰서 와야 되는데, 아, 위에 거는 채취를 하고 요거를, 아, 참 애매하네요. 채취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일단 위에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도리가 막 손에 잡히네. 아유. 그러면은 요거는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만 늦어도 안 될 것 같고 요거는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벨트 걸고. 그리고 위에 있는데, 아, 뭘까요? 네, 여기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 저 아래쪽에 있는 거 저것도 채취를 해야 되는데, 아, 좀 자세가 불안해요. 어, 나무가 막 흔들흔들 돼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나무가 너무 건들건들거리네요. 요것도 위에 거 채취를 하고. 뒤쪽에도 어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버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두고 지금 저 아래에 좀 크게 자란 거 저것만 한번 채점을 해 볼게요. 뒤쪽에 있는데 한번 걸고 발트를아 폼 안 나게 진짜 자세도 안 나오고 폼도 안 나오고 에이. 모터리 버섯이 보이네. 아우, 여기요.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야. 여기요. 아, 이쁘다. 우와, 이쁘죠? 오. 야, 이게. 이렇게 낙엽들이 막 붙어있고 이러네. 네. 한번 채점을 해볼까요? 한번 볼까요? 제발 깨끗하네. 일단 놓고 큰 거 이것도 깨끗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옆에 거. 아, 이것도 좀 벌레가 민달팽이죠, 이게? 도둑놈이. 예, 민달팽이가 이렇게 파먹고 있었네요. 요거는 달팽이 밥으로 주고 가야 되겠네. 달팽이 밥 좀 조금 여기다 주고 아래 집에 있는 것도 그냥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깨끗하네. 어, 맞아. 체크를 할게요. 아, 이것도 좋습니다. 서리가 내려서 이제 느타리 버섯이 본격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가 내리고 나면은 아무래도 느타리 버섯들이 조금 더 깨끗하고 하고요. 우와, 저 아래 봐라. 우와, 저 아래도 느타리 있다. 아, 오늘 폼나네. 아, 진짜. 아, 일단 적어도 담고서 내려가서 치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야, 여기가 이쁘게 올라왔네. 네, 이렇게 아, 이쁘게 올라와 있습니다. 천천히 치티 한번 해볼게요. 아, 퉁글퉁글하고 딱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주 딱 맞춰서 왔네요. 조금만 더 늦어도
건강도 망가지거나 또 벌레들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도 가자 집에. 내년에 이제 여기서 또 나와라. 이렇게 또 지키고 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먹을게요. 아유. 아, 이쁘네. 완전히 꽃이네, 꽃. 아, 진짜. 이것도 그냥 채취하도록 할게요. 아, 너는 어떻게 나온 거냐? 떨어진 거겠지, 아래 위에? 그렇지. 와, 진짜. 아, 이게 멋있네. 예쁘게 한번 떨어져 보자. 네, 누트리가 연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막 부서지네요. 약간 여기가 그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먹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냥 삶아 드셔도 되고요. 아, 좋아. 여기 찾아가 있어서 많이 날렸죠. 이것도 어려워도 그냥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망가지는 거라. 네. 요거는 두고, 요거까지만. 채취 끝. 요것도 두고. 나무 아시죠? 이제 1차를 벗어서 이제 여기는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 나무에서 정말 엄청 많이 채취했던 나무인데, 네, 여기는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보면은, 위에 여기 어리게 올라오고 있죠. 와, 이쁘다.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쁘게 올라오고 있죠. 요것만 해도 20개, 25개. 요것만 해도 35개. 네, 이쪽으로 보면은 요것만 해도 20개 되겠죠. 20개 그러면 50개 잡고요. 여기 아래도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10개. 둘, 6, 8, 10, 이것도 15개네요. 그럼 65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생기고 있죠. 이제 막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75개. 여기에 몇 개나 될까요? 8, 10, 20. 이거 한 20개 잡고. 그럼 100개. 100개는 되겠는데, 요거만 해도 지금 100개는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그럼 눈에 보이는 건 이렇고요. 와, 이제 여기도 크게 쭉 올라올 거예요.
일로 해서 아마 여기도 쭉 도달할 거예요. 이쪽 나무도 원래 많이 나오던 나무인데, 아직까지는 이쪽에는 보이지 않고요. 여기만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도 나중에 오면 이 한 자리에서 이것만 해도 꽤 많이 캐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이동하면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많이 자랐네요. 저번에 남겨놓고 한 거 와봤는데 많이 자라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요. 요거는 조금 크게 자란 거, 요 아래 거하고 저 위에 거, 저거는 두 개는 채취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한번 채취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만 좀 채취하고 위에 거는 두고, 요 아래 것들도 이런 것도 다 두고, 요거 하고 저 맨 위에 큰 거만 좀 채취를 할게요. 이게 조금 더 자라면은 여기가 습기가 좀 많은 곳이라 신흙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떨어지지 마라. 아주 싱싱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죠. 최상급. 딱 이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이때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자라면은 식감이 약간 좀 쫀득쫀득합니다. 쫀득쫀득이 아니라 약간 약간 좀 식감이 질긴 것도 있어요. 질긴 면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앞에도 이렇게 많이들 나오고 있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어리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채취를 하고요. 올라가서 채취할까? 벨트 메고 채취할까? 여기 어린 것들도 있는데, 나 이거 좀 떨어져 봐라. 으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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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도 일로 와. 그렇지. 이쁘네요. 이거 담고 그렇지. 이제 조그만 거는 그냥 둬볼까. 그렇지. 좋습니다. 아주 좋으네요. 싱싱하고 아주 아랫면도 깨끗하고요. 요거까지만 채취하고요. 나머지는 두고 나중에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오면 여기서 또 채취할 거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남겨놓은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있고요. 요것도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아직 돌자란 것들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그리고 요 위에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땡기지 마라. 여기도 보면은 어린 게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두 개. 이쪽 거는 좀 사이즈가 큰데, 그래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것도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남아 있어요.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면 여기서 또 조금 채취할 것 같아요. 예. 두고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에 보면 느타리 버섯 어리게 올라오고 있죠. 예,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콩알 좁쌀만하네요. 뭐 좁쌀만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 옆에도 보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도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 나무에서도 제가 정말 많이 채취하던 나무인데 이제 이렇게 어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 나중에 오면은 이 나무 전체적으로 아마 많이 채취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속이 한번 볼까요? 숨어있는 느타리도 있죠. 예, 이렇게 숨어있는 느타리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예, 요거는 예, 나중에 여기 다시 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네요. 예, 여기서 정말 많이 채취하던 그런 나무인데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면서 느타리 버섯 산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너무 산행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집 주변이나 뭐 시내에 산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골이나 이런 곳에 산다면은 큰 강가 있죠. 강가 같은 데 가면은 버드나무 군락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곳에 가면은 버드나무나 이런 거 뭐 크게 고목이나 아니면 뭐 부러진 버드나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주변을 꼼꼼하게 잘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도 느타리 버섯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집 주변이나 뭐 논둑, 밭둑 이런 데 보면은 뽕나무 버섯 많이 있죠. 뽕나무가 많이 있죠. 겨울가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아래쪽에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뽕나무에서도 느타리 버섯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느타리 버섯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움직이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 먹고 움직이면서 찾아보려고 하면은 여러분도 쉽게 느타리 버섯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집 뒤 같은 뭐 산이 있다면은, 그런 곳에 가면은
참나무들이 아주 뭐, 제가 고목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또 너무 고목들이 있는 그런 곳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예, 집 뒤에 참나무가 있다면 그런 곳에 가시면 여러분도 미사리 보셔서 또 만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저한테 동영상 산행하자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동영상을 못하는 이유가 한번 그 자리가 공개가 되면은 저는 또 다른 곳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땀을 흘리고 발품을 팔아야 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동영상 산행은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은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그런 영상 많이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산행하면서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